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우리 시장 보면 참 서럽기 그지없습니다. 호재가 있을 때는 잘 반영시키지도 않다가 악재 터지니까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하다니요. 뉴욕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간밤 전 거래일에 0.6에서 한 7%, 8% 이 정도 밀렸거든요. 근데 그전에 사상 최고치를 달렸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 전고점 근처에도 아직 못 갔는데 밀릴 때는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계좌 보면서 정말 서럽다 하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문자 빨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X1의 김재윤 전문가, 강성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딱 서럽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강성현 전문가님. 예, 시장이 국내 지수는 유난히 약한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하다가 이번에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상승률이 최하위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만큼 힘이 약하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가 간의 경쟁력 부분도 솔직히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글로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주도 섹터는 바뀝니다. 예, 어쩔 때는 유럽이 강세가 나올 때도 있고 2009년 이제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강한 상승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예, 언젠가는 다시 우리 시장이 대장 쪽으로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대응할 때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일단 국내 증시가 좀 약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계속 접근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도 긍정 시각을 놓지 않고 계시네요. 김재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분쟁 사태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약간 글로벌 경제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 증시가 좀 유난히 많이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70%,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제품 단가,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그 기업들의 영업 실적 악화 이걸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심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고요. 그 역대 미국 상황을 보면요.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미국이 모든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전쟁 위기감 때에는 항상 증시가 조금 빠지기 마련이었는데요. 막상 전쟁을 하고 나서는 증시가 상당히 올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확전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확전이 되어도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 2019년에 이미 너무나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안정이 되고 이제 세계 시장이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단기 조정 관점에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지네요. 자, 그러면 종목은 어떤 것을 조금 더 담고 어떤 걸 빼야 되는지 그 고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한시의 스토킹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세요. 그 사이에 특징주 함께 점검해보시죠.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UTI 보실까요? 스마트폰 폼팩터의 변화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 요즘에는 접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변화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매수세가 다양하게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폴더블폰 소재 부품의 테마주, 여기에 엮여있는 기업입니다. 아직은 매출이 지금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화유리 사업의 기술, 앞으로의 매출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접히는 유리가 이제 미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UTI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신규 상장주 올라와 있네요. 새내기주에 불고 있는 순풍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작년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상장된 새내기주들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뭐 센트럴 모텍이나 라온피플, 라파스, ITM 반도체 등등의 종목이 동반해서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고요. 이들 종목 가운데 몇몇 개는 최근 상승 추세를 연달아서 시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라닉스 함께 보실까요? 이제는 손 떼고 자율주행차를 몰 수 있게 됐습니다.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국토부가 이제 손 떼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게 레벨 3인데 이 자율주행차가 7월부터 허용시키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7월부터 이 차가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종목적으로 특히 이 종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율주행차 통신 토탈 솔루션 개발하는 업체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장중에 24%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밑에서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긴 한데요. 라닉스에 대해서 혹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두 종목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볼까요? 먼저 UTI 보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네, UTI. 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동안 상당한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그동안 한 두 달 정도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6%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 거의 6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제 조금씩 그 UTG, 예, 울트라 씬 글래스 도입, 말 그대로 폴더블 폰에 그동안 필름, 예, 그동안 쓰던 필름은 CPI 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뭐랄까 광학 소재, 즉 약간 플라스틱 소재 이런 걸 비슷한 걸 만들었었는데 이걸 유리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유리로 대체하면 좋은 점은 주름이 없고요. 제품이 고급화되고 그리고 내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제품의 고급화를 계속 신경 쓰는 삼성전자로서는 아마 새로 이제 출시할 폴더블폰에서는 이제 CPI 필름 대신 유리로 전환할 예상이고요. 이런 관련주로 UTI, 캠트로닉스, 뉴파와 플라즈마가 있는데요. 그 캠트로닉스와 뉴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뒤늦게 UTI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UTI 같은 경우에는 비단 그 카메라 커버글라스용 글라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카메라, 최근 카메라가 핸드폰에 5개, 6개씩 막 달리면서 그 인덕션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카메라 커버글라스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탑재된 카메라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UTI도 그거에 대한 수혜도 있게 되죠. 거기다가 울트라씬 글래스 UTG까지 삼성에서 도입한다는 소식에 지금 최근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크게 상승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전고점을 다시 한번 탈환하려는 그런 좋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의견 네. 주셨네요. UTI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챙겨봤고요. 신규 상장주 안에서 또 볼만한 기업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현 전문가님. 예, 2019년 4분기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부분은 수급적으로 오늘같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을 공간, 침체되어 있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혹은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매물벽이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4분기의 신규 상장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센트라 모텍이라든지 라온피플, 그리고 ITM 반도체, 그리고 뭐 라파스 정도가 있는데요. 모두 다 섹터가 다 틀립니다.
팩트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같이 모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를 한 섹터로 보시고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이제 많이 오늘 같은 날은 많이 하락되면서 이제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금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조정이 받으면은 펀드멘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보다는 스탑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보수적인 관점 주셨네요. 신규 상장주는 스탑 의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체크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 문자 주시고요. 그럼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